올해는 유독 장마 기간도 길고 비가 왔다면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토사 유실 피해가 많은데요.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산사태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통영의 한 주택가.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열흘 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림막을 씌워놓은 산비탈에선 아직도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인근 주민들은 비만 오면 잠을 설칩니다. 비가 오면은 새벽에도 몇번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또 가게 안을 살피고 저뿐만 아니고 지금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리한 장마비 탓에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응급 복구 과정에서 계속 막 장마철이 돼서 비가 계속 와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 붕괴 우려가 있고 해서 우리가 시트 파일을 추가로 좀 받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추가 붕괴뿐만 아니라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폭우가 내린 산천군에선 지방도 경사면이 유실돼 한때 도로가 통제되는 등 지난 한 달간 도로 경사면 유실 피해만 경남에서 20건에 이릅니다. 창원을 기준으로 장맛비는 지난달 24일 시작돼 21일 동안 550mm 넘게 내렸습니다. 평년 장마 기간이 평균 17일, 340mm의 비가 내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강수 일수와 강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잦은 강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산사태, 옹벽 붕괴, 도로 본면 유실 등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마비는 내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 오전에 국서 내륙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